찬양을 연습한다는 것이 말하자면 내 죄가 내 속에 있는 차량이 쑥쑥 불쑥불쑥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습관처럼 올라오는 것처럼 내가 경건을 연습한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연습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교회에 주일날 나오는 것 자체가 습관이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습관이 아니에요. 이거 교회 일요일에 한번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거룩해진 표입니다. 아, 네. 경건해진 거예요. 본인은 모르지만 아, 네. 교회 왜 나와 일요일날 그 좋은 시간에 등산 가지 그죠? 사이클 타지 어? 교회 나오면 아, 억지로 참고 나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경건의 연습이에요 이게. 네. 왜 일요일날 주일날 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냐면 내 속에 있는 죄 이것들을 하나하나 처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아멘. 네. 이제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쪽으로 끌고 오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러지 않으면 참으로 부끄러운 모임이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무슨 얘기 하실 때 그 뭐하다 왔냐. 아이고 내가 뭐 좋은 대학 나와서 부자 되고 행복히 살다 왔습니다. 그러면 야 이놈아 팬티만 입어라 쫓아내고 천국에 저 그때서 와 끼고 끼고 이렇게 토인처럼 그렇게 한다 그랬죠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까? 그죠? 아, 네. 네. 자,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정욕들을 몰아내는 싸움에서 참으로 이 아말렉을, 내 속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도록 나가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 말씀은 우리가 몰아내어야 할 싸움. 곧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원리요, 죄의 습성들입니다. 그것을 몰아내는데 참으로 심각하게 싸우지 않으면 거꾸로 우리의 멸관을 뺏기는 일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사울이 뺏긴 것처럼 예. 자, 너무 제가 강경하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성격을 아는 거지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구약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거는 화를 내시더라. 이걸 알아가는 거지요. 자꾸 내 속에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구체화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것이 커지는 겁니다. 그죠? 그것만이 나의 죄의 습성으로부터 브레이크를 거는 유일한 힘입니다.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그 자각이 말씀을 통해서 뚜렷이 서서히 모습을 잡아가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죄를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아멘.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힘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인격 대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기품들을 나누지 못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벽돌한장 들고 왔다 갔다 군대 생활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면 참으로 비참한 겁니다. 그죠? 오늘 우리의 실수와 그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과 나의 손길이 부딪히는 그 아름다움들과 감격들을 우리가 한번 보기 시작하면 참으로 살맛나는 인생입니다. 아멘. 이게요.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구원에 충만한 곳으로 가는 그 수준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고 그분 안에 깊이 파묻히는 시간입니다.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훈련 받고 있느냐 안 받느냐 안 받고 있느냐 이거는 차고로 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가 발현되는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여정은 참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배우는, 깊이 파묻히는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는 얼마나 그 기대와 감격을 마음껏 펼치는 좋은 시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쁘다라고 형용할 수밖에 없습니다.